몇 년 전만 해도 일본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였는데 이젠 그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한국 화장품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K-뷰티가 불고 있는 일본 열도에 신은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 젊음의 거리 하라주쿠입니다. 특히 북적대는 이곳은 한국 화장품 매장입니다. 이 브랜드는 도쿄에만 23개 매장이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도 립도 아또 치크도까지 썼다고 이름도 귀여우니까. 럭셔리 브랜드가 밀집한 오모테산도. 다른 브랜드의 이 점포는 개점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손님이 줄을 섭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이 매장은 우리나라의 경치를 담은 영상을 내세워 자연주를 추구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말에 열린 한류 행사장엔 6만 8천여 명이 찾아 일본에서의 역대 한류 행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소녀 팬뿐만 아닙니다. 부모 세대도 아이돌을 응원하고 화장을 받으러 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일본에는 고령자 전용 화장품 브랜드와 쇼핑 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세대를 넘나드는 K-뷰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